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제가 이제 그 그냥 스포츠와 관련해서 그냥 제가 한마디 하는 동영상은 이제 그 한마디 하는 동영상 이제 좀 처음으로 찍는데, 사실 그냥 이전까지는 제가 그냥 그 토크하면서 그냥 그 채팅하면서 그 시청자들이 그냥 하는 얘기에 대해서 그냥 같이 얘기를 하면서 약간 그냥 떠드는 정도였다면, 이제부터는 약간 좀 모르겠어요. 물론 그런 것도 남겨두고 제가 이제 따로 약간 그 논평식으로 약간 논평하듯이 그런 그냥 제가 한마디 남겨두는 것도 약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그냥 녹화를 해보게 됐어요. 우리가 이따가 그 추신수 선수의 그 출전 경기를 볼 거지만, 어제 경기에서 이제 추신수 선수가 워크업 홈런을 쳤어요. 이제 워크업 홈런은 추신수 선수가 총 3번 있거든요. 그 인디언스 시절에 한번 있었고, 그리고 시시네티 레즈 시절에 한번 있었고, 그때 레즈 시절 때 제가 확실히 기억나는 게, 그때 추신수 선수한테 끝내기 홈런을 맞았던 상대 투수가 이제 크레이 킴브렐이에요. 그 마무리 투수죠. 킴브렐 상대로 홈런을 쳐서 그런지 아마 기억이 더 나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 킴브렐은 나름 그 리그에서 수준급 마무리 투수로 활약하고 있죠. 예전에 비해서는 약간 임팩트가 떨어진 것 같긴 한데, 그 크레이 킴브렐 공 던질 때그 이거 폼 잡는 거 있잖아요. 팬들이 이거 다 따라하는 거. 나 완전히 새댔어 이거. 하여간 그런 폼으로 유명한데, 그때 추신수 선수가 끝내기 홈런 쳐가지고 막 그때 해설진 막 굿바이 추신수 막 이래가지고. 하여간 저는 그게 좀 기억이 나요. 그 시절이 기억이 나고, 그 이후 5년 만이에요. 5년 만에 워크오프 홈런을 쳤고요. 근데 사실 추신수 선수가 이제 며칠 전에 그랜드슬램에도 그 날리긴 했죠. 또 이제 그랜드슬램을 맞은 투수들 중에서는 그 요시베키시 있고요. 그막 되게 그 추신수 선수가 그 홈런 그 쳤던 그 상대 투수들 중에 의외로 그 약간 이름 좀 날린 투수들이 많아요. 막그 요시베키시 그랜드슬램 맞은 것도 그렇고, 그 킴브렐 그 워크오프 홈런도 그렇고, 그리고 추신수 선수가 굉장히 그 홈런을 많이 때렸던 상대 중한 명이 지금은 은퇴했는데, 그 브론슨 아로요라고 있어요. 정말 그 건강했을 때는 이닝은 확실하게 딱 자기가 던질 이닝은 확실하게 책임져주는 그런 선발 투수였는데, 근데 이제 아로요 같은 경우는 이제 인디언스 시절 때 자주 만났어요. 그때 이제 아로요가 신시내티 레즈의 선발 투수였거든요. 그래서 추신수 선수하고도 1년 같이 뛴 적이 있는데, 근데 그때 아로요가 아로요 나름 그 수준급 투수고, 그 아로요 자신도 그 홈런을 많이 쳤어요. 그 2006년인가? 그때 이제 처음으로 내셔널리그 갔을 때그 시카고 컵스에 그때 글렌 앤러시라는 선발 투수가 있었는데, 그 투수한테 두 경기 연속으로 홈런 치더라. 그 사실 브론슨 아로요가 이제 우리한테 많이 각인돼 있는 이유는, 그 시대에 박찬호 씨하고 똑같이 그 등번호 61번을 달고 있었거든요. 등번호가 61번이라서 이제 아로요는 아무래도 우리한테 좀 많이 각인이 돼 있는 선수죠. 등번호가 61번이라는 이유로 그렇고, 하여간 아로요한테 한 4개인가 먹었던 것 같고, 3개인가 4개인가. 그리고 지금 현역 중에선 맥스 슈어저가 의외로 지금 추신수 선수한테 홈런을 제일 많이 맞았어요. 특히 이제 맥스 슈어저 같은 경우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에 2000 그렇게 길게 있지 않았거든요. 추신수 선수는 계속 아메리칸 리그에만 있었고, 그리고 내셔널 리그 워싱턴 내셔널스로 왔어요. 그 텍사스 레인저스의 그 약간 이제 그 인터리그 연고팀이 다른 팀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텍사스 레인저스하고 휴스턴 애스트로스가 아마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그
애리조나주, 콜로라도주 그 연고에 있는 팀들하고 인터리그를 할 거예요. 그두 팀은. 그러고 그다음에 시애틀 매니너스는 샌디에고 파드리스하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오클랜드 에이스하고 다저스하고 엔젤스하고 하여간 뭐 그렇게 하는 걸로 기억하는데 하여간 추신수 선수가 그런 뭐 이제 특정 선수들을 상대로 많이 홈런을 뗀 것도 있지만 일단은 추신수 선수는 대단한 그 기록을 세웠어요. 일단은 이제 통산 176개의 홈런을 기록하면서 이 종전 기록에 약간 그 최고 기록 보유자였던 히데키 마쓰이, 그 히데키 마쓰이가 175개를 때렸거든요. 메이저리그에서는 주로 양키스에서 많이 뛰었죠. 2009년에 월드 시리즈 MVP였고. 근데 박찬호 선수한테 유독 약했어요. 그 마쓰이는 아마 박찬호한테 홈런을 한 개인가밖에 못 때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박찬호가 양키스에 왔을 때 그때 아마 그 마쓰이가 다른 팀에 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아마 그때 좀 아마 때렸을 거예요. 2010년에 그 전까지는 박찬호가 마쓰이를 상대할 때 엄청나게 강했어요. 특히 텍사스 레인저스 시절 때 박찬호 선수가 양키스한테 유독 강했던 이유가요. 중심 타선에 있는 마쓰이를 툭 하면 삼진을 잡았거든. 그 마쓰이가 박찬호 선수한테 그 3구 삼진 당한 적도 있고요. 그 뭐냐? 그 손민환 씨도 약간 그런 부심 있잖아요. 그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때 A로드 3구 삼진 잡았다고 약간 그런 부심 있잖아. 이게 약간 그 스포츠 선수들은 약간 특별한 그런 부심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선수를 상대로 뭐 삼진을 잡든지 홈런을 치든지 하면 그건 부심이 있어요. 이거는 무시할래야 무시할 수가 없는 그런 부심이고요. 그 추신수 선수도 약간 그런 부심이 있죠. 그랜드슬램을 조시 베켓한테 때려냈다는 거. 조시 베켓 하면 월드 시리즈 MVP가 한번 있고 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MVP가 한번 있을 정도로 이게 포스트 시즌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우승 청부사라고 불렸던 그 투수죠. 몰라 커트 실링 그 다음 때의 그 청부사였죠. 조시 베켓은. 그래서 2003년에 말린스 때 월드 시리즈 MVP였고 완봉승해가지고 그리고 2007년에도 CS에서 두 경기 다 승리 투수가 돼서 CS MVP가 됐었죠. 분위기 5차전에서 뒤집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뭐냐? 그런 부심이 있어요. 추신수 선수도 뭐 그런 부심은 있겠지. 그리고 이번에 그 워크업 홈런으로 그 하면서 그 마쓰이 다음으로 이제 마쓰이가 175개고요. 마쓰이 다음으로 제일 많이 친 아시아 선수가 안 그래 보이지만 이치로 스즈키예요. 이치로 스즈키가 이제 메이저리그 3089안타잖아요. 이치로가 아무래도 원래 이치로는 이제 홈런 비율이 많진 않잖아요. 그냥 툭하면 그 땅볼로도 막 출루하고 그런 단타형 타자잖아요, 이치로는. 그런데 이제 안타를 워낙에 많이 쳤기 때문에 자연스레 홈런이 그냥 좀 어느 정도 쌓였던 케이스로 보시면 돼요. 이치로는 설마 메이저리그에서 안타를 3000개를 넘겼었는데 설마 홈런을 100개를 못 쳤겠어요? 근데 간혹 못 치는 선수도 있어요. 그 예를 들자면 뭐 스카 포세드닉이라든지 뭐 그런 선수. 스카 포세드닉은 뭐 2005년에 화이트삭스에 있을 때 정규 시즌에서 홈런이 하나도 없었었죠. 근데 이제 월드 시리즈에서 홈런을 날렸죠. 브래드 리지를 상대로.
제가 그 경기를 내가 봤거든요. 고3 때. 고3도 어떻게 용케도 월드 시리즌 봤어? 그렇고 3089안타 이렇게 쳤고요. 그 추신수 선수, 마쓰이, 이치로를 빼면 아직 메이저리그에서 세 자릿수 홈런을 친 아시안 리거는 없어요. 아시안 리거는 없어요. 그렇고 근데 이제 추신수 선수도 이제 서비스 타임이 굉장히 길게 오래됐어요. 10년이 넘었어요. 그렇고 이제 서비스 타임 본격적으로 서비스 타임 잰 거는 이제 10년이 넘어요. 물론 선수 생활은 그거보다 더 길었지만 그 그렇고 일단 추신수 선수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레인저스하고 7년 계약이 돼 있어요. 1억 원이 넘죠. 아니 1억 달러가 넘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써놓은 기사가 있는데 바라볼 수 있는 기록, 2020년까지 바라볼 수 있는 기록이에요. 일단 추신수 선수가 볼넷이 713개예요. 아시아 선수 역대 1위예요. 이제 이치로가 볼넷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치로는 646볼넷이긴 한데 안타가 3000개잖아요. 앞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듯이 계속 강조를 할 거고. 그렇게 강조를 할 거고. 이제 646볼넷 했는데 3000안타에 646볼넷이면 근데 이치로는 원래 타격 위주의 출루예요. 이치로는 원래 단타 위주의 출루고 추신수 선수는 안타도 적절히 치고 볼넷을 많이 골라. 볼넷 많이 내잖아요. 그래서 눈야구 하잖아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 눈야구로 그걸로 이제 출루율이 높아요. 이제 통산 출루율이 3할 7푼 8리. 통산 타율이 2할 7푼 7리거든요. 안타 볼넷 비율이 2대1이에요. 추신수 선수는. 그래서 아마 지금 그 볼넷 안타가 지금 1400안타예요. 1400번째 안타인데 볼넷이 713개. 그래서 1000볼넷은 그냥 무난하게 넘을 거라는 거. 근데 이제 제가 그 추신수 선수의 그 평균 그 기록들 제가 좀 한번 쭉 찾아보니까요. 가장 많이 볼넷을 냈던 시즌이 2013년. 신시내티 레즈 시절에 112볼넷을 친 적이 있어요. 물론 이때는 추신수 선수가 좀 약간 다른 쪽에서 약간 비중이 조금 줄기는 했어요. 안타가 조금 적었어요. 그렇고 대부분 성적이 좋았던 시즌에 한 70볼넷, 80볼넷 정도는 해줬어요. 매년. 그리고 작년에 77볼넷 됐고요. 그래서 2020년까지 1000볼넷을 채우는 거는 사실 좀 버겁긴 해요. 굳이 1000볼넷을 채우고 싶다면 FA 시장에서 새로운 계약을 또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일단 올해 지금 29볼넷, 52경기에서 29볼넷이에요. 70개 정도는 볼넷을 할것 같긴 한데요. 그러면 이제 내년 초반에 800볼넷이 되고, 2020년까지 뛰면 한 940볼넷 정도? 기록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1년 또는 2, 3년 정도 계약을 더 해내야지 이거는 얻어낼 수 있는 기록.
그리고 못 맞는 공은 125개고요. 그리고 2000안타. 2000안타가 중요한 이유는 이제 추신수 선수한테는 아마 해당이 못될 수도 있어요. 한국인 야구 선수가 타자로서 선구에 가입을 하려면 2000안타를 넘어야 되거든요. 2000안타를 넘어야 되는데 조건이 있어요. 해외리그 뛴 선수들의 경력은 그 기록을 인정해주는 대신 2000안타 중에 1000안타 이상을 KBO 리그에서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3000안타를 쳐도 KBO 리그에서 1000안타가 안 되면 선구에 가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박찬호 선수도 물론 200승 못하긴 했지만 선구에 못 들어가요. 그렇고 선동열 감독도 선구에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선동열 감독은 선발하고 마무리 그 커리어가 차라리 아싸리 그냥 선발로 200승하고 마무리 300세이브를 했었으면 들어갔을 텐데 딱그 중간중간만큼 했거든. 그래서 선동열 감독은 못 들어갔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추신수 선수가 만약에 2020년까지만 레인저스에서 뛰어요. 2020년까지만 레인저스에서 뛰고 만약에 FA가 됐을 때 2021년부터 해외파 특별지명 받았잖아요. 그래서 바로 KBO 리그 올수 있어요. 그 유예 기간 2년 없이. 그래서 KBO 리그로 올 수가 있는데 문제는 추신수 선수가 1982년생이고요. 2021년이면요 만 39세가 돼요. 한국 나이로 40살이에요. 그래서 과연 KBO 리그에서 추신수 선수를 단연 계약을 할 팀, 어차피 단연 계약을 못하지만 그 계약을 할수 있는 팀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래서 추신수 선수가 KBO 리그에 올 경우 KBO 리그에서 은퇴할 때까지 천안타를 칠 시간이 없어요. 나이 때문에. 그러니까 추신수 선수는 지금 레인저스하고 계약이 끝난 완전히 끝나고 온다고 해도 거의 이제 40대에나 KBO 리그에 오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천안타를 칠 시간이 없다는 거죠. 대신에 이제 메이저리그에서만 단일 2000안타로 현재 600개가 남았는데. 근데 이제 200안타 시즌 없어요. 175안타가 2009년 맥시멈이고요. 20홈런 20도루 할때 이제 160안타 이상은 했거든요. 근데 이제 레인저스 이후에도요. 한 평균 140에서 150안타는 쳐줘요. 그래서 연평균 150안타 정도만 하면 일단은 2020년까지 1800안타는 넘어요. 그렇고 대신에 이제 대형 계약은 아니지만 2, 3년 정도 뛸수 있는 기회를 얻으면 뭐 2000안타는 달성은 하겠죠. 다만 큰 부상이 없을 경우. 그리고 이 안타 보험 기록은요, 어쩔 수 없는 게, 이치로가 3089안타, 그리고 일본 경력을 합하면 4367안타로 4256안타의 피트로즈 기록을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요. 추신수 선수가 이치로를 따라잡을 시간이 없고요. 그리고 추신수 선수가 이제 줄은 능력은 충분히 해요. 근데 이제 레인저스 첫 해에 발목을 다쳐버리는 바람에 그 이후로 도루는 자제를 하게 됐죠. 발은 빨라. 발은 빨랐지만 이제는 도루는 많이 안 해요. 그렇고 그래서 무리한 주루 플레이는 예전에 비해서는 자제를 하고 있죠. 근데 타구의 비거리가 어느 정도 따라주고 그리고
적당량의 주류 능력을 갖고 있으면 2루타는 많이 칠수 있어요. 지금 2루타가 284개고요. 3루타는 좀 운발도 있어야 돼요. 그 경기장 되게 깊숙한 데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3루타가 돼요. 발만 빨라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고요. 일단은 200홈런, 800타점, 1000득점은 레인저스에서 달성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통산 타점이 지금 667타점이고 득점이 804득점인데 100타점 시즌은 한 번도 없지만 꾸준히 60타점 이상을 할수 있는 선수예요. 그리고 2013년에 신시내티 시절에 54타점이 그쳤는데 이거는 볼넷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대신에 추신수 선수는 80득점 시즌이 5번이에요. 그 중에 한 번은 이제 107득점, 2013년에. 2015년에 94득점, 2017년에 96득점. 그러니까 맛만 먹으면 100득점을 할수 있는 거야. 많이 나가기만 하면. 그러니까 이제 타격에 집중하게 된그 출루에 집중하게 된그 시기부터는 이제 평균 100득점은 할수 있는 선수. 그래서 사실 추신수 선수가 FA 시장에서 가치가 높았던 거예요. 100득점을 할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타점이 조금 적지만 출루를 통해서 득점에는 기여할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추신수 선수가 몸값이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196점이 남았기 때문에 남은 시기에는 1000득점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고 90득점 이상은 가능하고 올해도 빠르면 2020년 전반기에 1000득점은 할것 같아요. 그리고 타점은 만약에 800타점을 노리면 가능해요. 올해 안에 700타점은 넘을 수 있을 것 같고요. 2020년쯤에 이제 800타점은 넘을 것 같고요. 200홈런은 할수 있어요. 지금 페이스를 감안하면 지금 이제 20에서 25홈런 정도는 쳐주는 선수잖아요. 그래서 내년 전반기에 한 200홈런은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하여간 뭐 어떻게 보면 딱그 이치로하고 마쓰이게 딱그 중간 정도 되는 그런 선수죠. 추신수 선수는. 그래서 그 추신수 선수의 이제 아시아 최다 홈런하고 그리고 이제 통산 1400안타 달성 축하하고요. 전 이제 그 야구 경기 방송을 하는 BJ로서 추신수 선수가 꾸준히 활약하는 모습 계속 응원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어요. 이따가도 추신수 선수 경기 틀 거예요. 저 방송 틀 거고 좀 피곤하긴 할것 같긴 한데 네 틀어놓을 거예요. 네 그러면 네 오늘 녹화는 한번 여기서 종료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번에 좀 약간 좀말좀 제가 좀 약간 생각한 말이 생각이 잘안 나가지고 좀 쉽게 못 갔는데 좀 다음번엔 좀 말을 좀 하면 쉽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어요.